알아봤어요? 예, 알아보니까 국장이 부산에 순환근무를 데려갔던 3년 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 민은지 씨가 제자였다고 합니다.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. 특별한 게 없다고요? 뭐 부모들끼리 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? 없습니다. 사적으로는 전혀 친분이 없어요. 그럼 이번 특채 최종에 뽑힌 것도 국장님이 힘써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가요? 예, 아닙니다. 이번에 밥 먹은 것도 오랜만에 만난 제자라 그냥 먹은 것 같습니다. 서로 안부 인사차? 그냥 단순한 제자였었단 말이지? 그럼 오늘부터 내가 아주 특별한 사제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되지?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진짜. 세상 이럴 수가 있다. 좀 봐봐. 뭐해? 우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인명글 때문에 지금 난리야. 무슨 글인데? 국장님이랑 민은지 씨랑 사제 시간이고 오랫동안 돈독한 사이였대. 그래? 지난번에 식당에서도 그래서 같이 밥 먹은 거였나 봐. 내가 봤댔잖아.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. 국장님 승질은 들어워도 청렴한 분인 줄 알았는데. 내 말이 내 말이. 이렇게 되면 민은지가 내정된 게 맞는 거네? 야, 그럼 안 되지. 심사는 공정해야지. 그건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인데 다른 방도 있어? 박나영 씨만 안 된 거지. 아, 아니지. 오디션으로 정정당당하게 뽑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. 그런가? 그럼. 그게 최종 합격자 당사자한테도 훨씬 좋지. 뒷말도 안 나오고. 그래. 그럼 우리가 건의해서 오디션 보자고 하자. 그게 좋겠다. 건의하자. 그러자. 내가 언제 오디션 보게 해달라고 했어? 그냥 나를 뽑게 해달랬지? 결정권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.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. 네 일 아니라고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는 거면 나 가만 안 있어. 진정하고 들어. 나랑 내 동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거야. 내가 다 설득할 자신 있고. 걔들 설득해서 우리가 최고점 줄게. 그럼 국장님도 방법 없어. 네가 최종 합격하게 될 거야. 확실하게 해야 될 거야. 떨어지면 너도 나도 진흙탕 될 테니까. 걱정 말고 너나 잘해. 실수하지 말고. 너네 이따 오디션 들어올 거지? 들어가야지. 우리가 맡은 자리인데. 근데 너네 누구 뽑을 거야? 그건 오디션 봐야 알지. 난 나영이 뽑을 거야. 친구라고 편드는 거야? 야, 그럴 리가.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. 근데 최하나, 우리 서준 씨 친구 소개시켜달라 그러지 않았어? 어. 근데 친구들은 잘 모른다더니 해줄 수 있어? 뭐, 그렇긴 한데 내가 서준 씨한테 잘 얘기해볼게. 알았어.